Fighting British Jaguar. We've already created a beast. Now it's time for a new life. The same potent DNA, but even more ruthlessly efficient. Unleash the cats. Yes, sir. Yes, sir, right away.김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체험하실 XE 모델에 대해서 드라이빙 다이나믹스 피처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XE 모델은 JQA의 새로운 플랫폼인 D7A 플랫폼이 적용된 최초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향후 제게 신차에 다양하게 적용될 신형 플랫폼이고요. 특징적인 점은 바디 구조에 75% 이상이 알루미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급 동급 모델을 보시면 알루미늄 소재 사용 정도가 30% 미만인 것 대비해서 알루미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된 점이 특징이 있고요. 특히 차량 앞쪽 부분하고 이쪽 뒤쪽 필러 부분 전 범위에 걸쳐서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고 그리고 리어 플로우 부분을 비롯한 차량의 뒤쪽 부분에는 강철 소재를 적용을 함으로써 앞쪽의 엔진 무게를 감안해서 앞뒤 50대 50대 무게 배분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바디 구조는 또한 그 바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22,000Nm의 비틀리 강성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 정도 수준의 바디 강성을 실현하였고요. 그리고 우수한 무게 배분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다이나믹한 핸들링 성능까지 제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또한 공기저항 개수를 낮추기 위해서 그 에어로다이나믹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언더플로우까지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약 1200회 테스트를 통해서 0.26이라는 제규어 역사상 가장 낮은 공기저항 개수를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뒷부분에는 디퓨저를 장착을 해서 고속주행 시에도 공기 흐름이 효율적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륜 서스펜션은 더블 리시버 서스펜션을 엔지니어들이 고집스럽게 주장을 해서 더블 리시버 서스펜션을 기본 적용했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동급 모델이 거의 다 100% 스트럿이나 멀티링크 방식의 전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차량의 핸들링이나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위해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 W15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또 패키징이나 무게 부분에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패키징을 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를 광범위하게 역시 서스펜션에도 적용함으로써 W15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후륜 서스펜션 역시 동급 모델에서는 잘 보실 수 없었던 인테그럴 링크 타입, 그렇죠? 동급 모델은 보통 멀티링크 타입의 이거 단순한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를 사용하는 반면 인테그럴 링크 같은 경우는 보통 XF 이상급 모델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을 엔트리급 모델에도 적용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럴 링크 같은 경우는 차량의 수직 떨림뿐만 아니라 수평 떨림까지 잡을 수 있는 높은 강성을 갖고 있어서 우수한 뒷좌석 승차감을 제공하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역시 트렁크 공간이나 뒷좌석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인테그럴 링크 서스펜션의 장점을 살리면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패키징을 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네. XE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의 엔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승하게 되실 2.0 디젤 엔진, 2.0 페트로 엔진, 그리고
XS 모델에 장착되는 3.0 슈퍼차저 엔진, 이렇게 세 가지 엔진을 준비를 했고요. 특히 2.0 디젤 엔진은 제규어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엔진 공장을 지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울버햄튼이라는 지역에 그 엔진 공장을 새롭게 지어서 만든 첫 번째 엔진이 이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고요.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180마력, 43.9kgm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요. 또 오늘 특히 테스트해 보실 때 엔진의 신형 엔진의 정숙성이라든지 진동이 얼마나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신형 엔진을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 페트로 엔진은 200마력, 28.6kgm의 성능을 발휘하고요. 보다 좀 부드럽고 매끄러운 가속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 슈퍼차저 엔진은 340마력, 제로백 5.1초에 최고속도 250까지 낼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 저희 XES 모델에 장착이 되고요. XES 모델 같은 경우는 또 배기 시스템 또한 F타입 340마력짜리 모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조만간 영상에서도 보신 그 굉장히 다이나믹한 배기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ZF8단 최신 트랜스미션이 기본이고요. XL을 보시면 보니 디자인이 굉장히 낮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안 칼럼이 추구하는 낮고 넓은 XL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엔진 공간과 그리고 트랜스미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트랜스미션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다양한 주행 모드를 이 센터 콘솔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텐데요. 먼저 이 에코 모드로 놓으시게 되면은 악셀 반응이 느려지고 그리고 변속 타이밍이 좀 빨라지면서 연비 위주로 주행을 하실 수 있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체크 플래그 포시가 그 다이나믹 모드라서 악셀 반응이 보다 민감해지고 보다 고RPM 위주로 그래서 차량의 스포티한 성격을 가장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이 다이나믹 모드를 오늘 고속주행 시에 테스트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윈터 모드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노면 트랙션을 최적화 해주도록 세팅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2.0 디젤 엔진에도 저희가 패들 시프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와인딩 코스 주행하실 때 이 패들 시프트를 활용하셔서 수동 모드로 주행하시면 훨씬 차량의 다이나믹한 성능을 더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좀 테스트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동급 최초로 제규어에서 새롭게 개발한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시스템이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만약에 스키장을 가셨는데 눈이 많이 밤사이 많이 와서 언덕을 내려가야 될 때 특히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오히려 차가 더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시속 3.6km에서 30km까지 별도로 악셀이나 브레이크 조작 없이 차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노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 후륜구동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이 이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트리 모델이지만 저희 XE는 F타입에서 검증된 토크 벡터링 기능을 기본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코너링 시 또 오늘 와인딩 코스에서 경험하실 때 그 코너링 시에 뒤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줌으로써 원하시는 타겟 라인대로 차량이 잘 돌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이 토크 벡터링 기술이고요. 그래서 오늘 와인코스 주행하실 때 새로운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과 함께 이 토크 벡터링이 도움을 드려서 오늘 노면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최적의 핸들링을 보여드릴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런 차량의 다이나믹한 피처를 모두 경험하실 수 있게요. 그 핸들링 테스트 구간 그리고 중고속 고속도로 구간, 그리고 연비 테스트 구간이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행하시면 더 즐거운 주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 도와주실 인성택 감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